안녕하세요. 배우 정윤서입니다. 오늘은 MZ세대들에게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창화당을 갈 예정입니다. 하우스급 정윤서가 간다 해서 왜 창화당을 갈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제가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목적지는 을지로에 있는 창화당 화인 에비뉴점입니다. 와, 여기는 을지로 3가 입구 역입니다. 바로 앞 건물로 들어가면 창화당이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바로 여기입니다.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문을 해야 되나 봐요. 일단 창화당은 만두 전문점이니까 모든 만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크림 떡볶이, 그리고 국물 있는 새우 완탕. 너무 많이 주문하나요? 사실 음식은 혼자 먹으면 맛이 없고 같이 먹어야죠. 제가 친구를 불렀어요. 함께 먹기 위해서. 자, 이따가 만날게요. 아, 테이블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저는 여기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뭐부터 먹을까? 만두 전문점이니까 만두. 오케이. 만두부터 하나씩. 만두. 오, 이거 새우 들어간 것 같은데. 먼저 먹고 나는 매울 것 같은데 매콤. 떡볶이를 매콤하게 하는데 여기는 크림 떡볶이랑 크림. 가져보자. 이게 조리기에서 굉장히 그렇게 빨리 나왔는데. 와. 상상이 안 가는데? 굉장히 맛도 개운하고. 계란과 크림의 조합. 오, 반숙 계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 이거? 하우스쿡을 이용해 요리를 하니 조리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레시피대로 재료를 넣기만 하면 되니까 주방에 사람이 바뀌어도 걱정이 없어요. 언제나 맛있는 요리를 쉽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 가게는 하우스쿡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우스쿡을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다니까 깜짝 놀라셨죠? 창화당, 풀초롱밥상, 그리고 종로 무인라면 등 많은 프랜차이즈점에서 하우스쿡 정수 조리기를 활용하는데요. 원가도 절감되고 조리 시간이 짧으니까 손님들 대기 시간도 짧대요. 저도 앞으로 쭉 하우스쿡으로 요리할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하우스쿡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